네. 예약하신 분이구나. 네. 네.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어서 와요. 아이고, 또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 궁금해서 오셨을까. 이름 강주희이고요. 본인이 강주희의 47년 생묘생에 고아라고도 다 했어요. 부친하고 모친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? 본적? 아버지가 태어나신 곳. 딸 맞아? 그 왜 물어봤냐면 본인이 선왕 줄력이 좀 센데다가 신인 줄력이 조금 이렇게 강해서 내가 본향이 어디냐고 물어본 거야 사실. 북한 쪽에서 내려오신 거라고는 들었는데 아버지 그러면 저게 이북이야. 맞아. 본향 자체가 원래 집안에 선왕이 줄력이 세네. 원래 좀 많이 공부 들였던 집안이야.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본인 직업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남한테 좀 이렇게 보이는 직업이 해야 되는 직업이네. 근데 꽃은 꽃인데 향기가 없네. 아 그래요? 향기가 없네 꽃이.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향기가 좀 부족해. 본인 자체가 그래.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서 가다 보면 본인은 항상 브레이크가 걸려. 네. 그러니까 잘 가다가도 막히고 가다가도 막히고 뭔가 이렇게 턱이 걸린다는 뜻이야. 본인 자체가 그래. 좀 그게 왜냐면 본인이 사주에 도화도 있어. 도화가 있으면 뭐야? 만인의 꽃이거든? 만인의 꽃이면 향기가 많이 나야 되는데 향기가 부족한 거야. 지금 하는 직업이 네. 남 앞에서 네네. 이렇게 보여주는 직업인가? 네, 맞습니다. 저 배우 하고 있어가지고. 오, 진짜? 네. 얼굴 어쩐지 이쁘게 생겼다. 얼마나 됐어? 배우 한지 그러면? 배우 한지 정확히는 27 겨울에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28살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. 지금 35이니까 8년. 8년 정도? 정도 된 것 같아요. 근데 8년 정도 되면서도 크게 막 저기는 없네. 그러니까. 막 순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. 본인이 막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다 채워지지가 않아. 네. 없다? 있다. 없다? 있다. 없다? 있다. 없는 것 빼고 다 있다. 업인몰. 워낙에 좀 모르겠어요. 욕심도 많은 것 같고. 욕심은 있어야지. 욕심은 있어야 되지. 근데 생각이 많은 건지 어떤 판단을 해서 그런 것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길을 또 바꾸고 가다가 길을 또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왜 본인도 인내심도 부족하거든. 끈기가 부족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거든 또. 근데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한 번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당연히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지.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? 맞잖아. 근데 본인은 인내심 끈기가 좀 부족해. 그리고 본인 자체가 원래 이 신의 덕이 많아. 신의 덕이 많은 집 많은 사람이야. 왜? 집안에 또 공도 닦은 사람도 많았고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신의 덕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공을 좀 드리고 네.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이야. 그래야지 이거를 조금 그 앞이 막힌 거를 좀 이렇게 열어주고 가야 되거든. 근데 뭐 몰랐으니까 지금까지. 네.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뭐 내가 뭘 어떻게 되는지 몰랐잖아. 그치? 근데 본인이 배우로서 뭔가 이렇게 앞으로 좀 더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빌어줘야 돼, 사실.